뭐라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도 안 들리니?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. 대표로 한 사람만 듣자니까, 한 사람만. 다 같이 문 앞에 매달릴 수 이게 뭐야, 모양 빠지게. 형, 니들이 들어. 임신해서 불편할 텐데 편히 앉아라, 몽몽. 네? 다리 펴고 앉으라고요. 감사합니다. 어른 앞에서 누가 그렇게 다리 쭉 뻗고 앉아? 죄송합니다. 명아, 너 저 아이 그리고 네 아이 책임질 수 있어? 네, 할머니. 몽몽이는 너희 부모님 설득할 수 있고? 엄마는 몽몽 편이에요. 근데 아빠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. 하, 아저씨 이거 꼬치. 야, 애비, 네 생각은 어떠냐? 그렇게 보내놓고 저도 마음 편하진 않았어요. 야, 몽몽이 아버지 만나서 다시 상의해 볼게요. 애들 결혼. 정말요? 진짜요? 명아 친구. 애들 안 떨어져? 언니, 이거는 어머님이 이렇게 번갯불에 콩고 먹듯 결정하실 일은 아니죠. 아니, 그러면은 내 식구들 죄 모아놓고 뭐 투표라도 할까?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, 어머니. 제 자식 일입니다. 어머님 자식 아니고 제 자식이요. 엄마. 나. 엄마, 이거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. 아기예요. 벌써 요만큼 자랐대요. 명아 친구랑 결혼 못해도 저 아기 낳을 겁니다. 몽몽은 꼭 엄마가 될 거예요. 영아, 엄마.